안녕하세요. 네, 소방 관계법규 기출문제집 2002년 대비 이것으로 기출영리 끝, 기출의 재구성, 이게 또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또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이 기출문제의 특징은 그동안 출제가 됐던 문제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얼마만큼 학습에 이제 기초가 되는데 얼마만큼 또 새로운 문제에 또 적응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소방에 관한 여러 과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소방관계법규만큼 기출이 아주 중요한 건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이유는 소방관계법규는 딱 소방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까지 4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령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사항은 변함이 없고, 그죠? 일부러 부속진대에 나오지 않았던 것만 골고루 해가지고 스무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실력을 쌓는 데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향후 문제에도 아주 큰 적응력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보면서 이거 맞췄다 틀렸다 정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정도뿐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맞고 틀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교재와 또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서 그 정리를 토대로 향후에 있는 시험에서 충분한 대비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그런 의도로 만들기도 했지만 이 강의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정오뿐만 아니라 요 파트 각 주제별로 중요시 다루는 파트가 있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변형하는지 요거를 제대로 캐치를 하고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다 맞추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학습을 해서 각 주제별로 정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잘 정리,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단순히 정오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의 규정 내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지문이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만 빠삭히 정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변형되는 지문이더라도 다 해소가 가능하니까 이 해설에 소개해 놓은 관련 규정 같은 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복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방기본법부터 들어갑니다. 챕터 1 가면 10페이지에 총칙 나오는데, 소방기본법 총칙에서는 소방기본법의 목적부터 또 용어의 정의라든지 또 종합상황실에 관한 거 있죠.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바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소방박물관, 체험관의 설립 운영권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